꼭 비키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로 사진 야한 사진 어필하는 거 어필하는 거. 난 너무 이상벽이야. 내 눈치만 보고. 바로 e스포츠의 근본 임요한 홍진호입니다. 가만히요. 아,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죠? 이거요. 이렇게 예. 여기로 지나서 예, 예.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예. 왜냐면 우리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시죠. 보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야. 자, 우리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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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 형이 두 번째 앉으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첫 텐데 인사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프로게이머자 지금은 방송인 그리고 포커플레이어를 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진호!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재 프로포커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고 스트리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요한입니다. 야! 좋다. 임대 가르지야! 임대 가르지야! 아니, 왜냐면 이 두 분이 나와야지 우리 프로그램의 시작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렇죠. 왜냐면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또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러면? 미국 가서 좀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어? 포커 네. 때문에. 근데 대회 때문에. 네. 포커하다가 사이가 실제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두 분이 지금 분위기가 미묘하잖아요. 이 형 카드 바꿔치기 했네. 개소리야.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틀어졌다고? 야 미안해.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계속 두 마디만 하면 안 되냐? 아니, 야 계속 너무 말이 많아. 네, 뭐 지금 어쨌든 뭐 잘 지내고 있고 포커 쪽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 또 같이 나가고 또 이제 지금. 국내 이제 그 포커 협회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강원랜드에 만드나요? 아 그거는 뭐 나중에 좀 계획을 하고 있긴 해요. 강원랜드. 그래서 정선이 선수협회 회장입니다. 회장 선수협회? 선수협의 네, 선수협의회를 이번에 네. 좀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 회장 왜? 부회장이 아니라 이쪽 회장이에요? 저는 아. 이제 그 약간 제 이미지 생각해서 막 이것저것 못 나섰는데 우리 진호는 그런 거 없거든요. 막 났으니까 앞에서 아 이쪽은 네. 이미지 버려도 된다. 가서 싸우라 그러면 앞에 나가서 싸우고 막 그러는 사람이니까 완전 콩다르크야. 네. 콩다르크 아, 진짜 이거 화용당하겠네. 볶음콩 이분 좀 심하시네 말이. 아, 뭐야 그럼 누구야 도대체 뭐야. 근데 두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뭐 네.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키형은 워낙 친하고 알고 이거 성현님이랑은 실제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내가 처음 봤는데 처음이야. 통화는 많이 했어. 왜냐면 제가 그때 작년 2월 22일 날 홍진호 특집을 두 번 올렸었거든요. 그때 전화 인터뷰 두 번 했었지. 한 번 두 번 했었어요. 두 번. 네, 그때 한 번. 초면이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초면이야. 근데 막 화형당한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잔다르크라 그래서. 요한이 형은? 저는 딱 한 번 뵀어요. 네. 그때 제가 클라우드 게임 광고를 같이 찍었는데 요한님이랑 네. 그때 저를 경계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제가, 경계를 왜 해요? 제가 왜냐면 라이벌로 생각했나? 방송을 좀 미친놈처럼 하긴 했어요 그때.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게임 요한님도 인정하시죠? 막 이랬더니 저는 이제 전화번호도 안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왜 옷 파란색 입혔는지 알겠다. 이거 크로마키 처리 잘해서 좋다. 사람 날리려고. 아, 뭐 아, 그래 사이드 다녔구나. 그래서 왜 지우기 쉽게. 아 이제 알았네. 먼저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 소개를 그때 소개해야지. 소개.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면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준비해온 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자체를 맛깔나게 우리가 또 성희가 읽어주실 거예요. 너무. 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숨을 안 쉬고 말씀하시니까. 숨 안 쉬고만 말하고 말맛 좋게. 임요한 프로필 이름 임요한 1980년 9월 4일 출생 올해 나이 만 41세입니다. 와. 별명 태어난 황제 임금님 임신 임대관 임대 가르시아 등등이고요. 세기 말은 1999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데뷔. 창의적인 전략과 신들린 유닛 컨트롤을 바탕으로 각종 얍삽이 죄송합니다. 각종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우승. 실력뿐 아니라 겜돌이 중 상위 3%급의 준선 외모를 앞세워 지금은 많이 그러지만 옛날에 진짜 잘생겼었습니다. 준선 외모를 앞세워 당대 인기 아이돌을 능가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등극하입니다. 예, 임요한의 등장로 인해 음주에 머물렀던 게임 문화가 e스포츠 스포츠화가 되며 대전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준 e스포츠의 선구자이자 또 프로게이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임요한을 모른다면 그냥 외면 됩니다. 축구는 펠레, 농구는 마이클 조던, e스포츠는 임요한이라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다. 이런 이야, 막 하는 것 같은데 전달이 잘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잘 된 데 있어서는 나는 이 프로게이머 분들의 외모도 한몫한다는 게 요한이 형, 홍진호 형, 맞아. 박정서, 뭐 강민, 아, 많았죠, 최인규 맞아. 선수도 그렇고 강도경 형도 그렇고.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거론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여기 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들은 거에서는 강두경이 왜 나왔죠? 아, 왜냐면 일단은 상황이
상황이 사람을 잘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처음 이제 데뷔할 때 모습 보면은 그렇게 잘나지 않았었어요. 그냥 오징어처럼 생겼어도 멍해처럼 생겼어도 아닌데? 아, 형은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었어 그때 꽃미남. 아, 난 진호를 얘기한 건데. 아니요. 진짜 어쩌면 이거 진짜. 아니, 어쨌든 아 그러면 내용 너무 임요한 입법은 스타크래프트 딱 탑5 외모. 일단 민창기는 확실히 잘생겼고 민창기 현재도 모델하니까 문준이 문준이 선수 조바 조바 사건에도 문준이 선수 아 문준이 어, 조바 사건 민규도 현역 때 잘생겼어 아 랜덤 인규 나는 팬이었어 팬한테 꽃받았던 문준이 최인규 최인규 인규야 미안해 최인규 넌 아니랜다야 진호도 이제 그 약간 옛날 2002년 때 말고 한 2004년 5년 때 그때가 이제 전성기 나 그때 들었던 게 홍진호가 이 e스포츠계의 배용준 형이었어 그지 배용준 당시에 이제 그 제 리즈 시절 리즈 시절 때는 제가 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력도 좋은데 괜히 배용준 형 닮았다 그러니까 안경 끼고 다니고 그래라 당시에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정말 닮았어. 닮아가지고 배용진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런 말하기 정말 그러네 분위기 진짜 왜 이래? 아니 그럼 아무 반응을 한다 웬만하면 그, 여기서 박수가 나오는데 아무도 안 해 리액션 보소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알아요 이게 45도 각도로 여기 옷깃에 KTF 써있는 스타일이 그거 진짜 잘생겼어 어, 거기서 찍힌 거 그건 어, 진짜 잘생겼어 잘 찍혔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태경이 아 본인 태경 선수 아 본인 빼고 김태경 빼고 그럼 만약 본인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누가 빠져야 될까요? 다섯 명 중에 누가 빠져야 될까요? 홍진호는 못 빼. 바로 빼네. 바로 빼. 나는 안 빠도 될 것 같은데. 어 그럼 그 네 명을 이긴다고? 아, 민창기 사진 좀 막아줘요. 사진 좀 막아줄게. 그 네 명 사진 여기 같이 올려주세요. 찬기는 네 명을 이긴다고. 찬이는 못 이기지. 아니 그러면 그때 이묘한 형한테 팬분들이 누드 사진을 보냈다는 게. 누드 사진? 누드? 어떤... 아니 난 얼핏 그 형이 들은 게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인기가 많으셨던 그 뭐 프로게이머들이나 연예인들한테 막 메시지 누드 사진 보내고 막 어, 비키니 사진이라든가 어, 뭐 야한 사진? 어, 어필하는 거 어필하는 거 어. 남자도 머리, 보내고 막 이랬다 그런 머리카락 그런 거 좀 많이 좀 모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뭐 이렇게 몰아가기 있어요? 나 이러고 처음 들어보는데 누드 사진 어? 보냈다는 얘기가 있던데 누가 누구한테? 내가 사생 아 형이 다른 사람한테 아 그러니까 본인의 누드 사진을 나한테 줬다? 어. 어. 그 반대면 큰일 나죠 아닌데? 그런 적이 없는데? 어, 근데 이제 사실 되게 단어의 표현 자체가 누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야한 사진 야한, 야한 사진이거나 본인이 좀 어필하는 사진 이런 건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난 많이 받았는데 나도 많이 받았어 좀 경우에 따라가지고 답장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답장도 했구나 나만 그래요? 아 경우에 답장도 했구나 답장도 해? 본인 것도 찍어서 팬한테 보낸다고요? 이거 다 깨끗한 척이야 아 쓰레기네 이거 뭔 개소리야 이거 어? 이런 느낌에서 일단 잘라가야겠는데 콩 넘어가 볼까요? 아 콩 소개 콩진 한번 넘어가야죠 이번에는 좀 발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까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제 홍준호 프로필! 이름 홍준호! 1982년 10월 31일생 올해 만 나이 39세 별명 저그의 황제 황신 폭풍저그 육회저그 폭풍설사 콩까지마 등등 메시에게 호날두가 있던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라이벌 관계 단연코 임요환과 홍준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첫 우승은 프로게이머 은퇴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2013년 지니어스에 출연! 친구와 타협 대신 놀라운 순발력과 두뇌 회전을 하고 그때 쩔었어 진짜 대단했어 하던 소개 해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9년엔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변신 2022년 2월 기준 국내 포커 랭킹 22위를 기록하고 와 있습니다. 2022년에 공교롭게 예. 만약 당신이 홍준호를 모른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등보다 위대한 2등이 있다면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홍진호라고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발음이 그럼 1등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 이벤트 전에서 아니, 있었어요 이벤트 전에서 아, 거의 얘가 다 먹었고 맞아 이제 본 리그에서는 거의 다 쌌지 요즘에 화투 치시나 봐요 황제님이 좀 입이 좀 이상하시네 여자 연예인분들과 교류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2라는 숫자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둘로 만드는 데는 아주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처음 아니 처음 기사만해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지금 나왔던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추억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삐처리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는데 L L L H C C N이 있어요 와 용 네, 맞네요 어 네. 되게 많네 실제로 나 썸을 다섯 명? 어 이렇게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에요 나 근데 아, 몇 명 또 빠진 것 같은가 본데? 여기 나온 분들 외에도 많이 좀 친하게 지낸 분들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몇 명?
어? 몇 명?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황제가 부러워한다. 알고 싶을까 봐. 알고 싶을까 봐. 시청자 분들. 아, 실제로 뭐 그런 데도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근데 약간 좀 썸이나 약간 좀 친하게 지낸 게 좀 많았고 진이었을 때 내 주변 여자 연예인 분들도 홍진호 오빠 한번 소개시켜. 아유, 맞아. 같이 한번 오빠 술 먹을 때 홍진호랑 술 먹을 때 나 부르면 안 돼, 나 부르면 안 돼. 주변에 여자 연예인들이 엄청 그랬어요. 오빠 홍진호 형 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 봤지? 나 가도 돼? 그래서 몇 번 온 적도 있어요. 정말 행복한 추억 같습니다. 아 근데 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말을 끌으려고 그래. 아니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좀 더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게 어쨌든 그 지니어스 게임 자체가 서바이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쪽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머리에 뭐 당구 여신도 있었고 저는 이제 게임 쪽을 대표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게이머나 입지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제가 당시에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프로게이머 출신 우승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프로게이머라는 걸 좀 인식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우승하고 뚫어냈기 때문에 제가 2회 나가가지고 저도 그렇죠. 나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프로게이머 출신이라는 딱 이 간판으로 되게 딱 첫 그 계단을 잘 깔았잖아요. 근데 뒤늦게 요한이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똥을 싸도 그런 똥을 쌀 수가 없어. 막 무릎까지 짜라고. 무릎까지 나와 있어. 근데 편집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봤으니까 짜는 임유현 선수가 막 진호야 살려줘. 딱 이렇게 딱 구웠잖아. 살려줘 진호야. 야 황제는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프로게이머 뭐야? 시옷 이름 비음?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정답을 맞추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오답을 오답. 얼마나 많은 오답을 성인병 성인병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 아, 성인병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당뇨 하나씩 있다고 조심해. 사람 하나씩 있고 조심해. 저는 저거 같아요. 두 분과 잘 어울리는 게 있네. 뭐 수영복. 아니 아까 전에 수영복 교환해. 수영복 둘이 교환했나? 아, 수영복을 교환했다뇨. 사진 아, 수영복 사진을 교환했겠죠. 아 그런가? 시아범 시아범? 시에비? 아, 시아범? 시에비 너무 욕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범 시월드 아, 사이비. 근데 사실 저거는 너무 뻔하긴 한데 네. 봤어. 연병 삼연병? 삼연병? 삼연병이라 쓰고 X라 읽는다 이렇게. 아 시발 시발 공통점인 것도 맞는데 별로 좀 뭐 좋지 않은 기억도 맞는 거죠. 정답 삼연병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너무 튜토리얼급이네. 영원히 이거는 우리 호동이 형 마인드. 이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맞아. 치킨을 시켰는데 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난 전에. 거야. 근데 이런 말 하면 정말 미안한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출연진이었죠. 중계진이. 아 중계진. 모르겠어요. 전 선수가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하다가 두 판이나 이기면 한 번쯤은 와주신 관객분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약간 좀 긴 게임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원배랑 더블을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 팬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팬들한테 해야 될 거 무조건 결승 올라오고 우승하는 모습. 우승할 방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딱 생각났어요. 저구조라고 했죠. 구두론을 해요. 사람 중요한 경기야 본인이. 그러면 구두론을 상대한테 상대들한테 했는데 얘가 못 막아. 그럼 다음 이 경기 때 뭐 할 거예요? 구두론. 구두론. 이 경기도 못 막아. 그럼 3경기 때 뭐 할 거예요? 구두론. 사드론. 막 그렇게 한 게 맞죠. 아니 그걸 왜 당한 거야? 왜 당해? 그걸 알고서도. 바꿔 생각해서 진호가 나한테 구두론을 했어요. 구두론을 했는데 첫 번째 못 막았어. 두 번째 못 막았어. 세 번째 못 막았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병신이지. 제가. 아니 반대로 아예 여러분 제가 병신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예능에서 드림을 쳐도 똑같은 거 세 번 연속 치잖아. 그렇지. 그럼 당시에는 8배럭이 있긴 했는데 8배럭을 하더라도 SV가 뭐 한두 마리 와가지고 러시한다거나 이런 게 좀 흔했지 SV를 한두 마리 남기고 다 와가지고 러시하는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올인이거든요. 뒤가 안 보이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런 내가 말하고 있잖아 당연히. 나 진짜 맞췄어. 나도 변명 좀 하자. 나도 변명 좀 하자.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당했어 나도. 정말 깜짝 전략이지. 입면 맞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어. 유경이 당했어. 얍삽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그걸 좀 화가 났지. 나도 이제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데 나한테 심리전을 건 거야 대신. 근데 또 유한 형도 약간 팬들한테 좋은 경기 보여주려면은 이런 초반 개떡 같은 오랜 전략 말고 좀 장기 좀 가가지고 메탈리스도 나고 사이언스도 나고 배틀크로도 나고 서비스의 정신. 탱크 막 퉁퉁퉁 쏘고 막. 디팔로 나오고 막. 좀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설마 또 쓰진 않겠지? 또 썼어. 또 썼어. 와, 이 사람 보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보소? 세 번째는 안 하겠지. 마지막.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마음의 정이 있다면 이런 안 하겠지 했는데 그치? 또 쓰는 거야. 또 썼어. 이기는 거 말고는 생각이 없구나. 아, 팬, 네. 팬에 대한 그게 없다. 예우가 없다. 아 그럼 잠깐 질문 있어. 홍진호님. 하지마. 뭔다. 심지어 더 잔인한 게 요한이 형이랑 제가 롤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롤 아이디가 사면범이야.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사람이.
그 경기를 지고 나서 제가 게이머를 하는 그 정말 진중한 의미에서 슬럼프가 정말 진하게 왔어요. 맞아, 맞아, 세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냥 1년간 모든 예선 다 떨어지고 맞아. 저도 당시에는 약간 올인전략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 바로 다음 경기가 박태민 선수랑 경기였어요. 세팅바. 4드로 했어요. 와. 게임을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런 적 없는데 했는데 막혔어요. 바로 첫 번째 정찰 와가지고 당해가지고 졌구나. 그냥 원세대 진 거야. 지고 박태민 선수가 끝나 인터뷰하는데 와 홍준호 선수 좋게 봤는데 실망이네요 이런 거. 와 그러니까 야 왜 인면은 이기니까 좋아한 거 나한테 지니까 왜 실망이냐 그래서 와 너무 억울하겠다.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아니 그 박태민 태민이가 정말 육성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애라서 걔는 약간 농담처럼 얘기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두 분이 사실상 2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서로 라이벌로서 또 좋은 동료로서 함께했지만 약간 섭섭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 번 연속해서 벙커 들어오고 이런 식의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요한형을 워낙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별로 인간적인 대한 기대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없다? 네, 실망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 실망을 안 한다? 다음 문제 나왔어요. 기억. 관광 보내다 할 때 그 스타 용어 관광. 관광도 있네요. 관광 때리다. 공고! 형 공고 출신이잖아. 저 공고 출신입니다. 나도 공고고. 형 아, 임현수 공고 아니야? 공고 아니야? 공군. 아 공군. 이게 되게 흔한 말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흔하니까 더 안 나. 아 공군. 전역 준비하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주역 준비하고 있는데 얘는 그때 이제 그 신병훈련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 딱 받아가지고 이제 계룡대에 있던 그런 시기였고 병장 2등병 정도군요. 그렇죠. 이제 얘가 이제 딱 올라온 거 동시에 내가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딱 체인지 딱.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마주치지. 민호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저 이제 공군을 가든 어딜 군대를 가면 맞고 가잖아요. 제 맞고는 이제 3명이었거든요. 한동욱, 오영준, 곽정석. 와우. 3명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 게이머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동욱이나 이제 오영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선해요. 맞아. 착해. 착해가지고 크게 선임으로서 이제 어려움이 없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꿀을빤. 그런 포지션인데 네. 박정석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 FM이다 FM. 맞아. 그러니까 진짜 정석이야. 어. 그게 제 입장에서 완전 그냥 쓰레기였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한테서는 정석이가 진짜로 이 새끼 진짜 사회생활 죽든 까고 싶다 할 정도로 진짜 진짜로 아, 그래? 아,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석이랑 저도 사회에서 같은 팀을 거의 10년 동안 했는데 정석이가 욕하는 걸 거의 들은 적 없어요. 진짜 욕을 근데 알아요. 군대에서는 정석이가 저한테 쌍욕 박았어요. 오, 뭐라고?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 그거 야, 그럼 형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렇게 형이 저거 대가 오죽하면 너무 대가리 박으라고 하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 용호토스님이. 그거는 제 당시 그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약간 짬을 먹어가지고 1병인데 약간 이제 1병이 짬이 있다고요? 짬이 어딨어 1병이 1병 무시야 1병 비하시는 거예요 1병 몇 호봉이야? 무리면은 3호봉 미치네 몇 호봉이었는데 당시에 제 밑에 이제 태민이가 들어왔어 박태민이 박태민이 이제 나중에는 좀 사람이 됐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흔히 말하는 그 고문관에 흡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2병이어가지고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되게 좀 갈궜어요 소위 처음에 좀 2병이니까 갈궜는데 얘가 중간에 이제 저희 그 공군 내에는 그 인트라넷 올렸구나 갔다가 저희가 이제 손수리 유머 게시판 같은 게 있거든요 유머 게시판 있는데 여기다가 약간 그때 좀 짬을 먹은 한 상병부터만 좀 글을 막 올려요 그냥 1병들이나 2병들은 거의 못 올리는데 박태민 선수가 어느새 어느 순간 제가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을 책입니다 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유머 게시판에 순수하다 순수하다 얘가 여기에 글을 왜 올리지? 올릴 짬밥이 아니 짬이 아닌데 짬도 아닌데 올리고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딱 클릭했어요 클릭했는데 책 이름이 콩은 죽어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책이 있어? 어 있어 아, 괴롭히니까 갈군 거야 그러니까, 돌려까는 거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태민이가 약간 좀 처음에 생각 이상하구나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태민이의 여파가 이제 정서희까지 오면서 정서희가 저한테 많이 좀 갈굼이 됐죠 정서희도 되게 좀 중간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어요 왜냐면은 정서희 위에 또 이제 그 지금은 정말 치과의사로 이제 지금 다 이제 신분 채택해가지고 이주영 이주영 선수 이주영 선수도 당시에 이제 쓰레기였거든요. 아 진짜 쓰레기네. 다 쓰레기네. 아니 무슨 부대가 그래? 아니,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완전 이는 잘해요. 실력은 또 확실합니다. 실력은 확실해. 이는 잘해. 이는 잘해. 자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봐볼게요. 뭐 있을까? 야 모르는 척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는데. 피읍 평캔 평타 캔슬. 왜냐면 마린으로 럴커 잡을 때. 평 하고 럴커 이거 쏠 때 바로 그렇지 약간 길잖아 너무 빨리 우버하면 그냥 총 겨누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야 진짜 그러니까. 5단 만들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야 이거 만들다 핑클까지 떠오르네 근데 세대가 좀 다르니까 근데 요즘은 근데 사실상 근데 그 아이돌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제 마음속에 마지막 아이돌은 소년시대라서 저도. 소년시 네.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 태연 씨. 태연 씨. 네, 태연 씨. 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맞아 그때도 네. 게임하면서 내가 아이즈원 얘기하면서 네. 형 아이즈원 아이즈원 막 얘기했더니 아이즈원? 아이 누구? 누구지 그게? 아, 그랬더니 가연 누나가 앞에서 우리 서방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이러면서 네. 또 저 더 알아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곤란해지기 전에 바로 맞춥시다 근데 요거는 처음 나오자마자 너무 뭐 쉽다 혹하겠죠 혹하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라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럼 실력은 어때요? 둘이 붙어본 적도 있는 거구나 이번에 WSOP 메인 이벤트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네. 어? 어디에요? 임진로 제가 다른 선수한테 오리나가지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에 3월인 3연봉에 있어서 3월인 저도 뭐 그 다음날 다른 선수한테 오리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제로 프로게이머 출신 선수들이 그 포커플레이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게이머로서 어떤 능력이 연관이 있어갖고 이렇게 많이 가고 성적도 내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능력 정도? 근데 그게 사실 지금에서는 좀 접목시키기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예전에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이 많았잖아요. 네. 베레트랑 그리고 세르게이, 약간 뭐 브라이언 뭐 이런 친구들인데 세르게이는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아,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잘 사는지 세르게이는 저랑 별로 좋은 인연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외국 게이머들이 포커로 전향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죠. 뭐 흔히 말하는 엘키 이런 친구들은 뭐 국내에서는 약간 좀 효자 트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헝그리하게 막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서 막 쌀 사가지고 외국에 보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힘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포커 선수로 전향하면서 상금이 막 늦었으면 100억이 넘고 지금 완전 부자인 거예요. 맞아. 그럼 베르트랑 선수랑은 연락을 아, 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대회 나갈 때마다 자주 봐요 또. 어, 한국말을 잘해요. 잘해요. 왜냐면 예전에 한참 효자 테란 그리고 시바 테란이라고 시바 테란? 네. 그거 아시죠? 네, 비프로스트에서. 어, 네. 방송에 아. 한번 네. 정확히 어. 외국인이신데 정확한 입 모양으로 시바. 우리 그러면 플레이 스타일이 각각 좀 달라요. 그때 테란 때 저거 때랑 또 비슷한가 느낌이? 포커는 사실 스타일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저랑 요한 형은 좀 다르긴 해요. 요한 형은 뭐랄까 굉장히 좀 단단한 타입이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뭔가 상대의 빈틈을 노리려고 절대 안 죽어요. 잽치고 막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깐지대 스타일. 그러니까 홍진호를 그 폴드 시키려면 전 스택을 다 묻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전 스택을 자기가 묻은 스택을. 그러면은 화투도 잘 두려나? 화투 섰다. 도리지코 땡? 잘 서요? 도리지코 땡 뭐라 뭐? 잘 서냐고? 아니 작은 고추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추 얘기한다고? 작은 고추가 간다! 아니 화투 잘 세워져 이렇게 그러면 진지하게 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에게든 한 분씩 저는 옛날 정말 저나 요한 형이 한창 활동할 당시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프로게이머들의 대우나 인식이나 복지, 인식 모든 부분이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약간 어린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를 아직도 되게 동경하잖아요 맞아. 동경하기 때문에 게이머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가끔은 저는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정말 이 친구가 게이머를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게이머를 하는 척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아들이 누가 조카가 게이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언 구하고 뭐 시도를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좀 말을 해주긴 하는데 결국 그 친구의 마음에 진짜냐 가짜냐 이거거든요 제가 공군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령님이 오셔가지고 복지단에 있을 때 우리 그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임병장이 그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달라 많았죠 뭐 게임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옛날에는.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어서 되게 뭔가 아쉬웠고 진짜 힘들었었잖아요 그 어떤 방송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분노케 했던 이게 다 까고 가죠 이거 그냥 그 2001년 그때 KBS 아침마당 전 그거 아직 굳이 방송까지 나는 KBS를 할 사람이야 KBS 한국 국영방송 아침마당 2001년 이상벽씨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 이상벽이야 내 눈치만 보고 임요한을 중독자 아니 그 당시 때는 이상벽 형님 너무 훌륭한 MC신데 그 당시 때 뭔가 그게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예 사실 저도 이상벽 MC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임요한 선수가 프로게이머니까
질문에 프로게이머는 그러면 사이버머니가 얼마 했나요? 이런 거였나요? 예. 사이버머니 1억 그거, 넘게 보셨어요? 그거는 괜찮았는데 예. 그 뒤에 질문이 저는 기억나요. PK를 사람을 죽이고 싶은 외부에서도 사람을 있었나요? 죽이고 싶은 기분이 드나요? 와 이거는 네.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MC님도 대본 받은 거 같고 하셨겠지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기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 그분들이 우리의 직업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그때가 어땠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가 많이 기억을 하려면 그걸 되게 부글부글하고 계속 막 해소하지 못하고 그래야 지금까지 아마 기억을 했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막 그 아침마당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맞아. 해주시니까 실제로 그때 KBS 홈페이지가 다운됐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서 가라앉았어요. 위로를 받았죠. 네. 아, 우리가 예능할 때도 보통 어떠한 뭐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일단 MC가 그 게임이나 그 영화에 대해서 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스트가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제작이 됐고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맞아. 보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미담을 얘기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괴담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될까? 있잖아요. 네. 의도는 아니었나 아침마당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KBS를 또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재경 해설급의 포장 능력이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아까부터 KBS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보면 그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은퇴했었을 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뭐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뭐 플랜이 없다?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면에서 좀 그렇죠. 아, 그 프로게이머 은퇴 후의 모습을 좀 방송도 하시고 뭐 포커 하시고 아, 제 사실 e스포츠를 한 8년 떠나 있었어요. 아,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나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딱 하나 비교만 해도 연봉인데 스포츠 스타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 연봉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거의 그에 준하는 정도 연봉이 따라왔거든요. 사실 꿈을 쫓는 거랑 실리를 쫓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제는 실리와 꿈을 다 쫓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게임하세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분이 정말 큰 공을 세우셨어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동적인 얘기 하나만 더 덧붙여볼게요. 내 입으로 감동이라 그러니까 참 닭살 돋는데 뭐냐면 주식백과에서도 제가 페이커 VS 임요한 편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세대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요즘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임요한을 잘 모르고 페이커를 잘 모르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두 분이 VS를 붙여갖고 그렇게 우열을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펠레 마라도나 지금의 메시 호날두처럼 세대가 다르지만 모두 훌륭한 위인들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임요한 선수는 e스포츠의 뿌리가 되신 분이고 그 뿌리를 자양분 삼아서 지금 만개한 꽃이 페이커나 너구리, 쇼메이커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존경하면 되고 모두 다 즐겁게 바라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척자와 정복자의 차이겠죠. 임요한 선수, 홍지원 선수. 그래서 두 분 모두 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밴댕이 소갈 딱지고 뭐 돈 좋아하는 속물이라 그럴 수 있는데 야, 우리 때는 e스포츠 이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돈 요만큼 받았는데 그 꿀을 우리 밑에 세대가 다 받고 있구나. 우리랑 자릿수가 하나 두 개가 차이 나는구나. 아 억울하다. 나도 지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혹시 든 적 없으세요? 이런 왕꼰대구나. 깜짝 놀랐네. 그렇게 따지면 나도 옛날에 뭐 H.O.T 형들, 뭐 신하 형들, 잭스키스 형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편해지고 갑자기 그걸로 대입하니까 형 왕꼰대네.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생각이죠. 근데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빙의해서 여쭤본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생각했어요. 고마! 할 수 있잖아. 그 생각 무조건 듭니다. 아, 생각이 되긴 하죠. 드는데 저는 어디서 이제 만족을 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현역 뭐 페이커나 프로 선수들을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에서 펠레를 따지듯이 나중에는 임요한 홍진호를 기억하겠지. 이걸 생각하면서 만족을 합니다. 아 멋있어. 근데 이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억울한 게 억울한 그런 감정들이 거기서 다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우도 그만큼 달라진 거잖아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게 더 크네. 나만 내쳤네. 그래도 굉장히 게임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정말 인식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요한 형이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고 저희가 은퇴한 지도 거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초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본인을 잊게 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의 완전 상대되는 게임 회사나 상대되는 라이벌 게임이
라이엇. 큰 돈을 줄 테니까 게임 광고를 찍자고 그래요. 자기네 걸 찍습니까?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버리지 않습니까? 나 이미 찍은 것 같은데. 아, 이미 찍었어? 라이엇 광고 찍었어요? 뭐 여러 번 찍었던 것 같은데. 연락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야 돈이. 010-2950. 시간이 좀 시간이 지나요. 저희가 원래 예상됐던 것보다 굉장히 좀 길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제작진들이 뭐야? 더해진이어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해진이어스. 오늘 여러분들은 높은 순발력과 고도의 IQ, 원만한 사회성을 요구하는 마피아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적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깐부, 친구이시기도 하잖아요. 깐부? 깐부? 왜? 갑자기? 깐부? 잠깐만 깐부? 우리가 왜 나를 마피아 시키냐고! 능력해보고 있는 e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아, 자 1일입니다. 1일차예요. 어. 자 요한형부터 돌아가면서. 뭐 저는 이제 T1 소속으로 같이 페이커랑 활동하니까 거의 뭐 페이커밖에 안 보이죠. 제가 이제 8년 만에 T1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요한형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되게 못하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듣던 단어를 지금 녹이려고 지금 계속 버퍼링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이긴 잘 녹인 것 같아.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 지금 질문하고 답도 아예 달라 지금. 네. 내가 볼 땐 아까부터 다리 떠는 거부터 시작 자체가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이 자세로 있었는데 나한테 그래 갑자기. 그리고 제가 요한 선수 포커 플레이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쪽 업계 용어로 쿠세라 그러죠. 쿠세. 블러핑 칠 때 뻥카 칠 때 버릇. 쿠세? 그렇지. 쿠세? 이게 잠깐만 이 형 왜 갑자기 말을 해. 본인 차례도 아닌데. 그렇지. 아니 이거 실제로 업계 용어야. 버릇이라는 뜻이야. 버릇. 일본어인데. 알지. 근데 왼쪽 눈꺼풀이 약간 우상향 45도로 떨릴 때가 있어요. 블러핑 칠 때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마피아가 아닌가. 제가 블러핑 치는 걸 봤어요? 아 실제로. 아 블러핑. 아니 포커도 친 적이 없는데 무슨 블러핑이야. 어쨌든 정리하자면 임유한 선수 지금 방금 말할 때. 아니 말대꺼지 말고. 뭐, 말대꺼 지금 방금 선수 지금 얘기하는 건데 뭐 말대꺼야 이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성인님한테. 아니 이거 억갑. 억텐일 때 보통 그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아요. 자, 아무튼 우리 홍진호 어색한데 저는 최근에 그 이제 그 이재동 이재동 선수가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다시 개인 방송 복귀를 했어요. 맞아요. 그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실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그 친구 좀 개인 방송 보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최근 그게 제 일상이자 약간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질문 다른 선수 팀 아니었어? 왜 갑자기 아, 선수 선수야? 제가 정답 우리 선수죠. 질문을 못 알아낼 정도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게임을 없애자. 아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생명 e스포츠가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들어요. 아 워낙 그쪽에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 그분이 워낙 또 요리 솜씨가 좋아요. 거의 가지고 좀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왜 나오지? 어머니가 주신가? 아니 그 잔치국수 좀 얻어 먹고 잔치국수? 이건 빼박인데 잔치국수. 잔치국수 어이없다. 잔치국수. 내 전재산 올인하겠습니다. 마피아 전재산 올인. 잔치국수네. 마피아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시민 같이 죽자는 거야. 이거 정말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아니 무슨 잔치국수?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봐봐. 아니 빼박이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 이게 왜 의심사게 만들어요 그럼! 아니 쓸데없는 말을 왜 아, 말씀을 잘 하셔야죠. 잔치국수를 왜. 너 왜 웃어? 보초파이터! 내 인생 게임! 보초파이터 어디 갔어? 왜 보초파이터? 그럼 형은 말 못하는 거고. 귀신이네, 귀신. 아니 말을 하지 말래 방송 나와가지고. 뭔 게임이야 이씨! 후구마. 아까 자괴가 인생 게임. 자 이건 반대로 돌아갈까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다 틀어놓으셨는데요. 버추어 파이터 3 팀 배틀 버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버추어 파이터 1부터 시작해서 2부터 거의 10년 동안을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게임 플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련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2 때 여름방학 때는 그 40일 동안의 계획표를 세워갖고 1일부터 3일차까지는 카게 호일락 이후에 5단 도신 수축 콤보 그 다음 4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라우 사상장 9단 이런 거를 계획표를 짜갖고 연습을 했어요. 물론 부모님께 정말 지금도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학원 특강을 3개를 듣는다고 얘기해서 그 학원비를 가지고 법화 수련을 하고 그랬었죠. 학원 얘기가? 학원? 실제로 난 학원비를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시나리오는 되게 좀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저는 이 버추어 파이터 제 인생 게임이고 이것을 개발하신 세가의 스즈키 유 PD 그때 또 페라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페라리? 되게 어색하네. 근데 실제로 그분 검색해보시면 페라리를 좋아하셨던 분은 나 포르쉐인가? 헷갈린다. 존경하는 페라리 게임. 포르쉐가 왜 나오지? 게임 PD 아니 그냥 검색해봐. 진짜로. 아, 너무 다른 분야에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 쓰니까. 저 담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와 게임에서도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지네? 공성전까지 하고 했던 이제 리니지 1. 그때 이제 리니지를 하면서 아
게임 안에서 작은 사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MMORPG라는 장르에 빠졌죠. 오케이. 일단 스타크래프트 빼고 되게 즐겼던 게임 중에서는 MMORPG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와우를 저 엄청 빠져가지고 게이머 당시 때 와우에 빠져가지고 순간 이제 모든 대회를 순간 다 떨어졌을 정도로 슬럼프가 또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대회 성적은 안 났지만은 결국 와우에서 그걸 알려줘가지고 와우 광고를 찍었죠. 오케이 요한이 형. 아 잠깐 요한이 형 의심되는데? 아니 아까부터 어떤 왜냐면 부분에서 대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말을 보는 아니, 말을 진짜 법화에 대해서 이게 약간 의도된 단어인가 아닌가요? 그거 물어봐서 설마 제시어가 법화가 그거는 아닐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빼고 들어보죠. 사람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인생 경기 많이 아니까 뭐 도진강 선수라든지 뭐 아, 인생 경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고. 아까 도진강 선수인가? 일단 저는 도진강 도진강이 제시어야? 도진광? 아니 도진강 너무 나 인생 너무 특정 이름이야. 너무 특정 이름이야. 최근에 그 경기가 있어요. 심창민님하고 저하고 이제 합방을 하는데 이분하고 같이 그 게임을 아예 몰라요 포커를. 제가 옆에서 가르쳐주면서 토너먼트 뛰는 거를 제가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였는데 그 방송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 네, 우승해서 완전히 그 우리 이제 포커 사이트가 이제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대박?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 유입?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긴 한데 대박! 아니, 저 어떻게 그런 거 나보겠지? 대박! 아니 이렇게 뻔한 단어가 나와? 대박같이 아니, 흔한 단어를 녹이게 만든 거야 지금. 난 너무 어려운 거 안 되니까. 아니 대박 났잖아. 그래? 너 몰라 그거? 아니 자 이제 최종 선택하도록. 벌써 지나갔다고? 두 번째 날 자 포커! 아니 대박! 대박! 어쨌든 마피아만 죽임네! 아니 포커랑 대박이랑 이게 뭔 상관이야 내 진짜 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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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이거 콘테스트 줘야 되잖아. 이거 최고의 변론 하면 안 돼요 진짜? 또 포커하고 대박하고 저 없던 걸로 칠게요 진짜로. 아니 이거 너무 사소 의심 든 거잖아 이 형처럼. 나만 안 죽는데 아니 잠깐 쓰지! 이러지!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다른 사람의 건덕지가 있는지 찾아보자. 건덕지? 건덕지? 이렇게 또 화를 죽여서 지금 빨리 공개하세요. 이렇게 화를 내고 빨리 공개하세요. 방송에서 그것도 공개하는 자 공개 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공개 자 공개 혀가 긴다 하나 둘 셋 어? 김효야 말대꾸하지 말고 말대꾸라고 지금 하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뭐 말대꾸야 이게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성인님한테 심창민님하고 저하고 이제 합방을 하는데 심창민 심창민이었어 심창민 야 그래 왜 갑자기 포커로 가고 그러지 왜 나오나 했어 아 어제 약간 아니, 인생 경기라 처음에도 나한테 갑자기 정식하면서 말대꾸를 해? 그래가지고 뭐 방송에서 말하는 게 말대꾸야 근데 자연스러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대꾸 그랬잖아 말대꾸였어. 야. 와칸다 포에버는 어렵다. 아 이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었어? 왜 2위까지 가는 거야? 3일 갔으면 무조건 걸렸다. 와칸다 포에버는 정말. 와칸다 포에버. 어벤져스는 와칸다 포에버. 비브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영상은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고 블라인이라고 하잖아. 자 따라서 시작. 아 보는 것도 민망해. 아 형, 아 그래? 아 야 시민이야 나는. 아 시민이 무슨 얘기? 죽었잖아요. 맞아 죽었잖아. 죽었어. 아빠 같이.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죽은 사람 같이 같이 해야지. 시민이잖아. 빨리 차요. 빨리. 아니 형 자체를 차요. 빨리 모르겠어. 자, 뭐 어떻게? 아 좀 약간 더러운데 우리? 막 엉덩이 흔들고 막. 이거 뭐 이거. 시작! 아, 이거야? 아우! 민망해! 마지막! 아니 뭐 이거 뭐야 진짜 뭐 이게 뭐 어떻게 해 아우 추워 부끄러움이 많으시네 아, 나 뭐하러 내려야 돼? 자 저희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